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랫배가 빠지지 않아 답답하셨죠. 똥배 빼는 운동이라고 찾아서 해보면 자극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거나 허리가 아파 고민이었던 분들은 이번 루틴으로 정착하시면 됩니다. 이번 운동 딱 15분으로 뱃살 전체 지방을 순삭시키는 동시에 볼록한 똥배가 납작해지는 똥배 납작 뱃살 순삭 루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오늘도 뱃살, 특히 아랫배에 고민인 지킴이 여러분, 꾸준히 저희 루틴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지킴이 여러분들 덕분에 효과와 난이도를 걱정 없이 마구 적용시킬 수 있어서 요즘 너무 운동 루틴 만들 때 짜릿합니다. 이번 루틴은 동작 내내 복부 전체 지방을 기본적으로 계속 쭉 사용하는데 그중 잘 사용되지 않던 아랫배, 똥배가 충분히 아니 미친 듯이 알아서 잘 사용되게끔 구성하였습니다. 왜 이전엔 살을 빼고 운동을 해도 꿈쩍도 안 하던 이 똥배가 이 루틴 한 세트만 해도 효과가 확실한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루틴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선 거북목으로 인해 평소에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던 가장 위쪽 복부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다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추가해 기본 복압을 세팅해둔 상태에서 아랫배를 깨워줄 거예요. 2단계에선 1단계의 복압을 그대로 가져가는 동시에 늘어진, 축 처진 아랫배를 직접 잡아 끌어당 당겨 싹 붙이는 힘을 키울 거예요. 그냥 다리 올리는 흉내를 낸다가 아닌 아랫배를 수축시켜서 다리를 올린다. 그냥 아랫배를 만다가 아닌 여기 아래에 있는 복근으로 이 복부를 만다. 이 힘을 적극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3단계에선 동작 자체가 아랫배가 그냥 사용될 수밖에 없도록 따라만 해도 이 동작을 대충 취하기만 해도 아랫배가 불타오르는 동작으로 구성했어요. 그냥 해도 효과가 보장인데 1, 2단계에서 복부 전체를 충분히 활성화시킨 상태의 3단계를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정리하자면 1단계에선 복부 전체, 특히 아랫배를 깨워주고, 2단계에선 아랫배 움직임 찾고 힘 키워주고, 3단계에선 아랫배를 미친 듯이 사용한다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 날려먹던 아랫배 힘을 몽땅 잡아 찾아 써버리겠다 이거죠. 이번 루틴을 특히 추천하는 분은 나는 전체적으로 지방이 많은데 특히 아랫배는 더 많다 하는 분, 혹은 나는 다른 부위는 뱃살이 없는데 아랫배 는 근육이 생길 기미가 안 보인다 하는 분은 특히 더 정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루틴은 폼롤러가 필요합니다. 기본 이 지름 60 사이즈가 가장 무난하지만 모든 사이즈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되도록 맨몸 루틴을 만들고 싶은데 폼롤러 하나만 사용해도 복부의 효과를 3배는 올려버릴 수 있어서 혹시 집에 폼롤러가 없다면 헬스장에 가서라도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바로 폼롤러 구입하실 겁니다. 이 루틴 하려고.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루틴은 3단계의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동작은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복부 전체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1단계입니다. 폼롤러를 등 가운데 두고 기대어 한 손은 머리, 한 손은 윗배에 살포시 올려 준비합니다. 턱은 당겨 한 손과 머리가 서로 저항하는 힘은 계속 유지해주세요. 여기서 호흡 내쉬며 상체 내려갔다가 마시며 올라옵니다. 이 동작은 복부의 이완, 늘리는 연습을 위한 동작으로 호흡 내쉬며 내려갈 때 윗배가 너무 나오지 않게 윗배는 그대로 상체만 살짝 내려간다 생각해주세요. 움직임 범위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마시며 제자리 돌아왔다가 내쉴 때 윗배에 늘어지는 느낌을 찾으면서 계속 진행해주세요. 이번엔 몸을 아래로 굴려 내려와 폼롤러가 등 가운데보다 살짝 위에 있도록 준비. 골반, 어깨, 귓볼이 일자선상이 되는 위치까지 내려가 주세요. 여기서 호흡 내쉬며 상체 올렸다가 마시며 내려갑니다. 앞 동작과 호흡이 반대인데 앞은 신장성 수축을 위한 연습이었다면 지금은 단축성 수축에 집중한 동작입니다. 마시며 상체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오는 동시에 복부는 볼록해지지 않게 최대한 쏙 집어넣는 힘을 계속 챙겨주세요. 이번엔 몸을 위로 굴려 폼롤러가 허리보다 조금 위에 있도록 준비합니다. 마시며 최대한 내려갔다가 내쉬며 최대한 힘차게 올라와 줍니다. 이 동작은 앞 두 동작을 합쳐
대신 복부 전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윗배가 꽤 많이 아프더라도 30초는 금방이니 지금 이 순간 복부 지방 전체를 소모시켜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집중해주세요.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오기. 힘들더라도 호흡은 머지않게 내내 챙겨주세요. 복부 운동과 호흡을 함께 챙겨야 속근육까지 충분히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잠깐 머리 대고 누워 무릎 좌우 움직여 복부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때 등이 많이 굳을수록 머리가 닿지 않는데 그럼 머리를 대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 기다려도 좋습니다. 아랫배의 움직임과 파워를 찾을 수 있는 2단계입니다. 폼롤러를 엉덩이 최대한 가까이 당겨와 앉아 폼롤러가 뒤로 가지 못하도록 양손바닥으로 늘려 고정해주세요. 팔꿈치를 약간 굽히고 날개뼈 사이 모아 끌어내리는 힘으로 더 단단히 유지하면 좋습니다. 양무릎은 모아 접어 골반 90도, 무릎 90도 정도로 준비해주세요. 그대로 호흡 내쉬며 한쪽 다리씩 번갈아가며 쭉쭉 펴주세요. 다 펴지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동작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정말 어려운 동작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무릎을 가능한 범위까지만 펴려는 노력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평소 골반 많은 힘에 해당 복부 쓰임을 많이 빼앗기는데 이 동작은 폼롤러가 골반 무너짐을 차단시켜 버려서 내 골반 주변, 아랫배 주변 진짜 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작 모양 만들기는 어려운 대신 노력만 해도 필요한 근육은 충분히 활성화됩니다. 너무 힘들다면 발 위치를 조금 더 앞으로 보내도 좋습니다. 이번엔 양발 사이 주먹 너비, 무릎 사이 주먹 너비로 준비해 주세요. 오른 무릎 위치 그대로 오른 다리 곧게 펴고 기다리겠습니다. 다리가 잘 펴지지 않고 자꾸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골반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을 펴려는 힘, 다리가 떨어지지 않게 높이 유지하려는 힘 자체가 이 동작의 핵심입니다. 힘들어도 계속 이 힘을 주려고 노력만 해주세요. 힘든 만큼 효과는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호흡 마시며 오른 다리 바닥 닿기 전까지 내려갔다가 내쉬며 최대한 올려주세요. 이때 상체는 그대로 유지, 딱 오른 다리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힘들어서 무너진 어깨는 다시 한번 끌어내려 단단하게 고정. 폼롤러가 뒤로 밀렸다면 다시 당겨와 골반을 막아주세요. 마시며 다리 내렸다가 내쉬며 왼발바닥 꾹 누르는 힘의 도움을 받아 힘차게 흙 올려주세요.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오른발 제자리, 왼 무릎 곧게 펴 기다리겠습니다. 여전히 무릎이 다 펴지지 않고 다리가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오른 무릎과 비슷한 높이에서 왼 무릎 펴고 버티는 것이 베스트이지만 너무 힘들다면 왼 다리가 오른 종아리 가운데쯤에서 기다려도 좋습니다. 대신 무릎 펴는 힘을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해주세요. 혹시 허벅지나 종아리에 쥐가 난다면 잠깐 쉬어 가셔도 좋습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왼 다리 올려주세요. 오른 발바닥은 단단하게 바닥 꾹 눌려 왼 다리가 더 가볍게 움직이도록 도와주세요. 힘들더라도 왼 다리 올림과 동시에 내쉬는 호흡을 꼭 챙겨주시고 오히려 이 호흡을 강하게 주어 다리 올리는 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쉬는 힘에 왼 다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계속 진행해 주세요. 두 발 무릎 다시 모으고 말린 폼롤러 한 번 더 당겨와 어깨 끌어내리고 준비합니다. 이번엔 호흡 내쉬며 양 무릎 함께 쭉 뻗어주세요. 한 다리도 힘든데 두 다리 같이 올리니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괜찮습니다. 2단계는 안 쓰는 근육을 깨우기 위함이라 그냥 냅다 한다, 자극이 느껴지지 않고 동작이 안 돼도 그냥 끝까지 한다, 뭐 언젠간 되겠지, 펴지겠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되는 데까지만 최대한 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임해주세요.
이번엔 상체를 변경해 앞 동작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몸통을 아주 조금만 내려와 폼롤러가 이전보다 조금 더 위에 있도록 위치, 팔꿈치 접어 폼롤러 위에 올려주고 양어깨 끌어내려 준비합니다. 앞 동작에서 폼롤러가 골반 주변에 있었다면 이번엔 아래쪽 허리 부근에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양 무릎 모아 호흡 내쉬며 한쪽 다리씩 번갈아 펴주겠습니다. 앞 동작보다 오히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 동작엔 골반에 작은 도움도 허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폼롤러가 살짝 위로 이동함과 동시에 아주 살짝의 골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힘이 잘못 쓰인다가 아닌 도움을 살짝 받아 아랫배 골반 주변을 더 깊이 사용한다의 방향성이니 약간 쉬워진 틈을 타 더 힘차게 동작 이어나가 주세요. 이번엔 양발 사이 주먹 너비, 무릎 사이 주먹 너비로 준비해 주세요. 오른 무릎 위치 그대로 오른 다리 곧게 펴고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쉬워졌지만 여전히 다리가 잘 펴지지 않고 자꾸 내려가죠?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계속 이 힘을 주려고 노력만 해주세요. 힘든 만큼 효과는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호흡 마시며 오른 다리 바닥 닿기 전까지 내렸다가 내쉬며 최대한 올려주세요. 이때 상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 딱 오른 다리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힘들어서 무너진 어깨는 다시 한번 끌어내려 단단하게 고정, 턱은 살짝 당겨 시선은 살짝 위로 올려주세요. 마시며 다리 내렸다 내쉬며 왼발바닥 꾹 누르는 힘의 도움을 받아 오른 다리 힘차게 올려주세요.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오른발 제자리, 왼무릎 곧게 펴 기다리겠습니다. 오른무릎과 비슷한 위치에서 왼무릎 펴고 버티는 것이 베스트이지만 너무 힘들다면 왼다리가 오른 종아리 가운데쯤에서 기다려도 좋습니다. 대신 왼무릎 최대한 곧게 쭉쭉 펴려고 노력해주세요. 혹시 왼다리에 쥐가 날 것 같다면 기존의 아퍼벅지 종아리 발바닥의 긴장 때문이니 잠시 내려 휴식을 취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왼다리 올려주세요. 오른발 바닥은 단단하게 바닥 꾹 눌려 왼다리가 가볍게 움직이도록 도와주세요. 힘들더라도 왼다리 올림과 동시에 내쉬는 호흡 꼭 챙겨주시고 오히려 이 호흡을 강하게 주어 왼다리 올리는 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훅 내쉬는 힘에 왼다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계속 진행해주세요. 두 발, 두 무릎 다시 모으고 조금 풀어진 어깨는 끌어내리고 준비합니다. 호흡 내쉬며 양 무릎 함께 쭉 뻗어주세요. 한 다리도 힘든데 두 다리 같이 올리니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괜찮습니다. 찔끔찔끔 움직이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2단계를 한다. 그냥 이건 내가 다 하겠다. 저와 같은 움직임이 겉으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 이 동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힘주는 노력으로도 충분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단계, 아랫배를 메인으로 복부 전체를 강하게 사용하는 3단계입니다. 폼롤러를 엉덩이 부근에서 아주 살짝 위에 둔다 생각하고 누워 두 다리 모아 90도로 준비해주세요. 폼롤러 위치는 내가 두 다리를 들었을 때 안정적이군 이라 느껴지는 위치면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건 윗배와 아랫배가 볼록해지거나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단단한 먼저 꼭 챙겨주세요. 두 다리 천천히 복부 긴장 느껴지는 위치까지 내려가 준비. 그대로 호흡 내쉬며 한쪽 다리는 더 내리고 한쪽 다리는 더 올려 워킹해 주세요. 처음 시작 위치가 가운데라 생각하고 한쪽 다리가 내려갔다면 그만큼 반대쪽 다리는 올라오도록. 중요한 포인트는 워킹이 아닌 워킹 중에도 복부의 긴장을 풀지 않겠다입니다.
내리는 다리는 바닥 닿기 전까지만, 올리는 다리는 무릎이 골반 바로 위까지만 오도록 진행해 주세요. 이번엔 호흡 내쉬며 두 무릎 동시에 내렸다 마시며 올라옵니다. 내려갈 땐 발끝으로 바닥을 톡 찍는다는 느낌으로, 복부 힘이 너무 풀린다 하는 분들은 다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충분히 좋습니다. 다리를 많이 내리기보단 내리는 동시에 복부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에 집중해 주세요. 다음은 양 무릎 곧게 펴고 조금만 내려가 준비해 줍니다. 앞 동작과 동일하게 내쉬며 두 다리 교차하며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무릎 각도가 펴질수록 동작의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다리 움직임이 크지 않아도 좋으니 움직이는 동안에도 복부의 긴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내 복부 늘어지지 않게 납작하게 유지하겠다 를 꼭 우선에 두고 진행해 주세요. 그대로 호흡 내쉬며 두 다리 함께 내렸다 마시며 올려주세요. 복부 힘이 풀리면 다리를 많이 내려도 허리와 같은 잘못된 쓰임으로 이어집니다. 복부의 긴장을 유지한 채 내 다리를 최대한 내리겠다는 포인트에 집중해주세요. 정말 조금만 내려도 괜찮습니다. 다리 내리는 동시에 호흡을 계속 내쉬려고 노력해주세요. 이 호흡은 복부의 속근육까지 충분히 활성화되도록 도와줍니다. 호흡은 머지않게 후 내쉬며 다리 내리기 꼭 챙겨주세요. 그대로 양다리 바깥에서 안으로 원을 그려줍니다. 마시며 반원, 내쉬며 나머지 반원 그리며 이때도 늘 중요한 건 다리 높이가 많이 내려가고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는 것보다 내 다리가 원을 그리고 있지만 복부의 긴장은 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호흡은 머지않고 계속 내쉬는 힘도 같이 사용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집중해 주세요. 이어서 반대쪽 서클 그려주겠습니다. 서클이 클수록 복부의 옆쪽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복부 힘이 좋아질수록 큰 원을 그리려 도전해주세요. 복부 힘이 풀린다면 작은 원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힘들수록 원의 중간 지점 높이가 높게, 원은 작게, 힘이 좋아질수록 원의 중간 지점은 낮게, 원은 크게. 마지막, 열심히 사용한 코어를 쫄깃하게 잡아 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팔꿈치 플랭크 자세, 날개뼈 밀어 올려 허벅지 위 폼롤러 두고 준비합니다. 무릎 사이 어깨 반 정도 넓으면 좋습니다. 호흡 내쉬며 몸통 뒤로 이동했다 마시며 돌아옵니다. 날개뼈 밀어 올리는 힘은 내내 유지하고 복부는 늘어지지 않게 쏙 집어넣어 주세요. 움직임과 함께 승모근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대로 버티기만 진행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상체의 올바른 쓰임을 더 배우고 싶다면 플랭크 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엔 폼롤러를 정강이 위치에 두고 준비합니다. 동일하게 호흡 내쉬며 뒤로 이동했다 마시며 돌아옵니다. 마찬가지 너무 힘들거나 허리가 아프다면 그냥 버티는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복부 활활 태우는 동작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폼롤러를 잠시 두고 아기 자세로 천천히 호흡하며 고생한 내 몸의 휴식을 취해주세요. 어떻게든 다양하게 준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루틴 가이드 해드려야 되겠죠? 나는 평소에 나만의 운동 루틴이 있다, 복근 운동도 틈틈이 한다 하는 분들은 내가 평소 복근 운동 하던 날에 이 루틴 한 세트를 대신해 주세요. 짧은 시간 대비 효과가 최강일 겁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복부 라인이 달라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일주일에 3번은 복근 운동을 10분씩 꼭 했다 하는 분은 이 루틴 한 세트로 바꿔주는 거죠. 나는 호흡이 상당히 좋다, 난이도를 마구 올려도 괜찮다, 효과만 있다면 하는 분은 이 루틴 한 세트와 의자 버전 한 세트를 묶어서 한번 진행해 보세요. 두 개의 타겟 지점이 약간은 달라서 이 두 개를 묶었을 때는 똥배가 윗배보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약간 과장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루틴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코어가 정말 약한 홈리니 홈트 어린이에요 하는 분들은 2단계까지만 진행하셔도 진짜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2단계까지만 한 세트씩이라도 꼭 진행해 보세요.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